신라 천년보고는 경상도 지역의 발굴 문화재들을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수장고 전용 건물입니다. 경주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대구, 김해, 진주 등 경상도 지역 문화재들을 보관할 수 있는 권역 수장고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위한 9개의 수장고, 문화재 소독실, 문화재 촬영실, 아카이브 자료 보관실, 소장품 등록실, 소장품 열람실 등 소장품 관리와 연관된 기능의 공간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라 천년보고는 특별한 전시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위치한 이곳은 로비 전시실로 총 4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의 다양한 재료를 소개하는 영역입니다. 많은 문화재들은 시간의 흐름과 환경의 영향으로 녹이 슬거나 변색된 경우가 많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재료의 확인이 필수입니다. 각 재료마다 보존 처리 방법과 관리해야 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유물들은 주로 금과 은, 구리, 청동, 철, 토기, 도자기, 기와, 돌, 보석, 한지, 직물을 많이 사용하였고 신라 천년보고 전시실에는 이 재료들의 대표 문화재를 복제품으로 소개하거나 제작 과정을 알려주고 재료의 모습을 실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화재의 과학적 조사와 분석 영역입니다. 문화재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숨은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는 다양한 빛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X선 촬영, 적외선 촬영 등의 빛을 이용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문화재의 분석은 문화재를 구성하는 성분이나 재료를 확인하여 문화재의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문화재 보존 환경 영역입니다. 문화재 보존 처리는 큰 범주로 무기질 문화재, 유기질 문화재의 처리 방법이 나뉩니다. 무기질 문화재란 생명을 지니지 않는 물질, 돌이나 흙을 이루는 광물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문화재를 말합니다. 반대로 유기질 문화재는 종이, 직물, 나무 등 생명체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재를 말합니다. 로비 전시실에는 이러한 무기질, 유기질 문화재의 복원 과정 카드를 비치해 두었는데요. 보존과학자 선생님들은 이와 같이 문화재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복원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네 번째, 소장품 등록 영역입니다. 소장품 등록 과정은 디스크의 터치 스크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품 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체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로비 전시실에서는 다양한 영상과 모형, 스크린을 통해 박물관의 문화재 조사와 분석, 보존, 등록 등의 과정을 알 수 있는 독특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면에 보이는 전시 수장고를 알아보겠습니다. 신라 토기와 신라 기와가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중앙 영역, 신라 주요 사찰 유적을 소개한 영역, 신라 왕경, 무덤, 행산 유적을 소개한 영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장고 내 모든 전시품은 QR코드를 이용하여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시 관람을 하다가 궁금한 유물이 있거나 관심 있는 유물을 이뮤지엄을 통해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이뮤지엄 사용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시 수장고 너머로는 실제 신라 천년보고의 개방형 수장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시형 수장고는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수장고의 모습처럼 전시를 해놓은 곳이라면 개방형 수장고를 통해 실제 유물이 보관되어 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의 보물창고, 신라 천년보고와 그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